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라를 신라가 세계 660년에 부여를 함락시켜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 벌써 당은 신라를 먹어버리려고 했어요. 눈치를 챈 신라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전회의를 해요. 태종부 열왕 응석하에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어떤 신화 한 사람이 우리가 먼저 당나라 당부를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종부 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백제를 멸망시켜준 당나라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유신이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는 주인을 두려워한다. 그 개는 신라겠죠. 주인은 당나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를 귀여워하고 존중해주면 괜찮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아버린다. 개의 다리가 제일 아픈데 아닙니까? 개를 제일 환란하게 하는 방법이 꼬리 흔드는 거하고 그 다리 밟는 거 아닙니까? 다리를 밟으면은 물어야 된다. 왜냐? 살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물어야 된다. 물어야 딱 이렇게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위가 포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당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김유신한테 아니 소중방한테 소중방이 아주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활력이 대단해요. 메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 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중방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삼국사기의 정확한 기록에 나옵니다. 소중방이가 이야기하기를 당은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중승으로서 나라를 받들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중승으로서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어떠냐. 임금이 어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개인 축제하고 개인의 안락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하는 어떠냐. 저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무원 집단은 어떠냐. 중성으로서 나라를 받는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 신라에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같은 정조조 같은 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은 아랫사람이 위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한다. 효도를 한다. 인륜이 살아있다. 예절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와 중성을 다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작은 나라가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무리 팽배하던 시절에도 식민지가 안 됐어요.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타일랜드하고 일본뿐입니다. 내부 단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남태평양에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있어요. 통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 인구가 10만 대예요. 한 10만 년 전에 월간조선 기자가 그 통가 왕 이름도 좀 희한한데 왕 이름이 뚜뽀예요. 뚜뽀. 몸무게가 한 200kg 되는 사람인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기사가 재밌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어버렸는데 통가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뚜뽀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간단해요. 우리는 내부 분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부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 없으면 절대로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이 분열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신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조선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려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 삼국통일 무렵 신라에서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황산벌 싸움에서 김유신이 이끌고 간 5만 명이 개백의 결사대 5천 명한테 당하지를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개백 장군을 출전할 때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기로 결심한 군대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김유신은 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품석이라는 사람. 품석, 김품석이겠죠. 품석이 먼저 자기 아들 16살 먹은 관창을 돌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만들면은 아군이 흥분하니까, 그런데 개벽이 잡아보니까 이 소련이다.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관창이 물을 마시고 다시 또 돌격을 해서 잡혀서 죽었어요. 또 개벽이 그 목을 베어가지고 또 보내주세요. 예우를 입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사령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유신의 동생이었어요. 김흠순. 김흠순의 아들이 반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결혼을 하세요. 방불도 관창식으로 돌격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부사령관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사기를 올려가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여기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방불의 아들이 김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컸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 희생적으로 특공작전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고려군하고 싸우는데 김영윤이라는 이 아들이 돌격을 해서 거기서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한탄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항상 의심하다가 보니까 돌격할 필요도 없는데 돌격해가지고 저렇게 죽었다니 해가지고 참, 그래서 대대로 막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죽인 김유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김유신 아들이 원술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졌습니다. 져서 죽으려고 돌격을 하고 하니까 그 종이 말 꽃피를 붙들고 안 놓아줘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폐장으로 돌아온 거지. 김유신이 화가 났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문무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놈을, 저 아들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하니까 문무왕이, 아니 졌다고 뭐 그런 사형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사형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때 숨어 지내다가 김유신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문상하러 오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인정 안 했으니까 절대 문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공을 세워서 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통일 전세가 왔으나 현재 이런 국가 지도부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국가 지도부가 보이지 않고 교양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하는 국가 지도부와 교양 있는 국민이 있어야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할 수 있어요. 잘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부의 문제가 더 크죠. 국가 지도부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한테 당하고 살았습니다. 6.25도 당하고, 1.21 사태도 당하고, 문세광 총탄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고, 아웅산 테러로 대통령 살았지만은 장관 차관급,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17명이 죽고, 칼기 폭파로 115명이 죽고, 제가 꼽을 수 있는 것만 이건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가 보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냐.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당했을 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응징을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한테는 보복을 해야 된다. 보복.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도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껏 김정일이한테 끌려다닌다. 끌려다닌다. 보복 안 하는 걸 또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자랑으로. 평화를 애호한다. 평화를 애호한다. 아니 신라가 그때 평화를 애호했으면 당나라하고 싸웠겠습니까? 전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비굴한 평화보다 100배나 더 값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1972년 뮌헨에서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